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만들었던 먹을 수 있는 구데타마 슬라임볼이 아주 인기가 좋아서 오늘도 구데타마를 주제로 아주 재밌는 쿠킹을 준비해봤습니다. 뭘 만들어 볼까 한참 고민하다가 때마침 구데타마 온천여행 피규어 세트를 보게 되었는데요. 온천욕을 하고 있는 구데타마가 너무 인상적인 동시에 반짝 재밌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정말 재밌는 디저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아이디어 통통 쿠킹 시작! 슉! 오늘의 재료! 쫀득쫀득 찹쌀떡 만들기 재료예요. 요즘 달걀 대란이기도 하고 오늘 아이디어에 걸맞는 그런 재료를 선정하다 보니까 찹쌀떡이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찹쌀가루와 물, 검정 깨, 그리고 두 가지 식용색소, 믹서기나 푸드 프로세서도 필요하고요. 냄비, 주걱, 미싱볼. 그럼 시작! 피규어는 샤브샤브에서 온천욕을 하고 있지만 저는 진짜 온천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대체로 온천 이미지를 생각하면 그 돌, 바위 같은 게 생각나지 않나요? 그래서 바위 찹쌀떡을 만들어 볼 건데요. 바로 이 검정깨를 아주 곱게 갈아서 흑임자 가루로 만들어서 흑임자 찹쌀떡을 만들어 보려고요. 검정깨를 푸드 프로세서나 믹서기에 아주 곱게 갈아주시면 돼요. 전에 레시피 반을 나눠서 흑임자와 일반 찹쌀떡으로 만들어 줄게요. 흑임자 가루는 원하는 색이 나올 정도로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약 20g 정도 사용했어요. 그리고 검은 색소를 조금 넣어서 색을 더 진하게 만들어줬어요. 반죽이 만들어지면 적당한 크기로 떼어내서 동글동글 뭉쳐주세요. 바위, 돌처럼 만들 거기 때문에 완전히 동그랗기보다 울퉁불퉁한 게 더 자연스럽겠죠? 반 나눈 나머지 찹쌀가루도 물을 넣어 반죽해 주신 뒤 노란색, 검은색을 타서 준비해 주세요. 자, 이제 구데타마를 만들어 볼게요. 통통한 타원형으로 만들어 준 뒤 살짝 접어 주세요. 옆부분을 살짝 꼬집어서 팔을 만들어주세요. 너무 얇으면 삶을 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두께감 있는 게 좋아요. 좀 더 입체감 있게 턱선을 만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입은 검은색 반죽을 얇게 만든 뒤 두 개를 이어서 붙여줬어요. 깨끗한 붓에 물칠한 뒤 풀칠하는 느낌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역시 구데타마 얼굴에 물칠을 해주고 눈과 입을 붙여주세요. 자, 이제 찹쌀떡도 다 빚었고요. 삶아야겠죠? 삶아야지 이제 떡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불은 중약불로 해서 불을 팔팔 끓여주고요. 끓고 나면 하나씩 삶아줄게요.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가 두둥실 떠올랐을 때 그때 다 익은 거니 바로 건져주시면 돼요. 그리고 건져낸 찹쌀떡은 얼음물에 담궈 식혀주세요.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이쁘게 접시에다가 데코를 해줄게요. 오늘 제가 사용할 디저트 접시는 밑이 평평한 접시, 이 나무 접시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온천하면 약간 나무 같은 것도 좀 어울릴 것 같아서 나무 느낌? 나무 접시로.
우선 옆에다가 돌을 깔아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부터 우선 깨끗한 물에 씻어주고, 자 이렇게 바위처럼 표현을 해줬으면 이제 온천물을 깔아줘야 되잖아요. 온천물을. 근데 저는 오늘 꿀로 준비했습니다. 꿀. 처음에 아 우유로 할까 꿀로 할까 물로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뭐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우유랑 떡이랑 같이 먹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우유를 넣어도 좋고, 뭐 우유에 꿀을 타도 좋고, 단고 소스도 좋고,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저는 꿀과 떡 조합을 아주아주 사랑하기 때문에 꿀로 선택했어요. 짜잔! 구데타마 온천 꿀떡 완성! 아우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대박! 제가 만들었지만 진짜 너무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먹어야겠죠? 일단 구데타마는 먹기 미안하니까 바위를 먹을게요. 돌을 먹을게요. 오, 꿀에 절인 바위.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흑임자 찹쌀떡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고소해요. 하나 더 먹어야지. 미안해 너의 온천을 망가뜨려서. 진짜 맛있다. 피규어라든지 미니어처 만들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캐릭터 떡 만들어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온천물을 물방울떡 식으로 만들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투명하게.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만들어본 구데타마 온천 꿀떡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아직 아리키친 구독 중이 아니시라면 구독도 꼭 부탁해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